지금 제가 사전을 보다가 너무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해서 급하게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영사전이에요. 애들이 보는 영영사전. A부터 쭈루룩 있죠? 이건 첫 번째 페이지인데, 그냥 이 페이지에서 익숙한 거가 뭐가 있을까 하고 그냥 후루룩 훑어보는데 몇개 있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이건 당연히 사전이니까 다알 필요도 없고 다 알아서도 다 아는 것도 좀 이상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건 사전이니까. 근데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사실 여기거든요. 어디를 보고 제가 놀랬을까요? 보면은 A랑 N, 어라고 발음하고 언이라고 발음하죠. 이거가 세상에 형용사였대요. 형용사, 형용사였어요. Adjective라고 써져 있잖아요. 저는 제가 모르는 그냥 저는 당연히 관사니까 관사라고 뭐 써져 있을 줄 알았어요. 관사라고. 근데 관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형용사라고 써져 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영어의 팔품사?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그러니까 명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아니야.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 다시 한번.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 그게 8개인 거야. 관사는 없어요. 품사 안에. 근데 사실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 쓸때 되게 좀 그런 게 우리말에 없는 관사를 항상 챙겨야 되는 거. 관사랑 복수형 나올 때꼭 복수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관사가 붙지 않으면 그 명사의 뒤에 복수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거 이제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다른 문법? 다른 어떤 그런 표현 중에 하나겠죠? 표현 방식 중에 하나. 그래서 보면 형용사인데 놀랍게도 형용사인데 어나 어는 수동태네요. 사용된다. 너가 얘기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관해서 one of something 뭐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이게 쓰여지는데 A는 여기 또 수동태네요. A는 어떻게 쓰여지냐? A는 쓰여진다. 언제? 때인데? 언제? When the sound, no. When the next sound is A. 이게 뭘까요? 당연히 찾아봤죠? 자음이죠? 자음. 발음이 consonant. 자음이란 뜻이에요. 자음이 올 때, 여기 이제 얘가 있죠? occur, a dog. 근데, 어는 어디냐면, 이것도 쓰여지는데, when the next sound is a vowel. 이것도 발음이, vowel. 어렵네요. W 때문에. 그래서, A, E, I, O, or U. 오. 놀라운 거 하나 더. 영어에서 배열을 할때뭐점 찍고 A 점 찍고 B 점 찍고 썸 점이 아니라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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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마든 뭐 아홉 개열개 상관없어요. 무조건 배열을 할 때는 나열을 할때 따다다다다닥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the last one 전에 or를 쓰든지 and를 쓰든지 이건 규칙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얘네 방식이에요. 글쓰기 방식. 에세이 같은 거쓸때 이거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and 하고 마지막 거.
그 다음에 5월하고 마지막 거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아까 모음이었으니까 on apple, 그 다음에 on elephant 중격이에요, 형용사. 관사에 대해서 언제 얘기를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형용사죠. 명사 앞에 오니까, 그렇죠?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니까 우리 식으로. 근데 어쨌거나 그 팔품사 안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리고 이거를 관사라고 하지 않고 사전에서 형용사라고 해요. 오늘의 충격. 재밌네요. 재밌어요.